신한금융그룹은 3분기 당기 순이익이 1조 1,9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분기 대비 3.6%, 작년 동기 대비 26.6% 줄어든 수치입니다. 3분기 누적 순이익도 3조 8,1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.3% 줄었습니다. 3분기 이자 이익은 2조 7,633억 원으로 기업 대출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.6% 증가했습니다. 비이자 이익은 금리와 환율급 등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감소로 전분기보다 11.6% 줄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68.1% 늘었습니다. 3분기 이자 이익 중 수수료 이익은 전분기 대비 9.7% 증가했습니다. 3분기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보수적 충당금 적립과 일회성 비용 영향이라고 신한금융그룹은 설명했습니다.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9,1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% 늘었습니다. 대출 자산 증가 등으로 이자 이익이 증가했지만 대손 비용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수준의 순이익을 유지했습니다. 하지만 신한카드의 3분기 순이익은 1,52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% 감소했고 신한라이프의 이번 분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13.7% 줄었습니다.